저한테나 아니면 여러분들끼리도 이런 얘기를 좀 많이 들으셨을 거고, 혹시 작년에 시험을 치셨던 분들은 좀 그런 분노를 좀 느끼셨을 건데, 요거를 많이 느꼈을 거예요. 손해사정사 시험은 실무자를 위한 시험이다. 이런 얘기 되게 많이 하시고, 저한테 이렇게 조금 물어보시는 분들도 있었는데, 사실은 맞아요. 그 원래 보험회사에서 이 손해사정사 비율을 맞추기 위해서 시험을 많이 독려를 했었고, 그래서 이제 실무자들이 시험을 많이 쳤었습니다. 근데 이제 요즘은 지금 저도 이제 몇 년째 강의를 하다 보면 이제 그 수강생들 나이가 이렇게 보이잖아요. 나이가 많이 좀 어려졌어요. 어려진 거는 이제 취업을 위한 목적으로도 좀 많이 치고 있는 거고, 그다음에 또 나이가 있으신 분들은 이제 나의 이 노후에 의해서 노후에 좀 어떻게 해보려고 해서 시험을 치시는 분들도 있는데, 실무자한테는 전문성을 부여하고, 그다음에 실무자가 아닌 분들한테는 베네핏을 주기 위한 시험이에요. 그러니까 이 시험 자체가 당연히 실무를 수행하기 위한 시험이어서 실무자를 위한 시험처럼 보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괜히 마음 상해서 기분 나빠하면서 시험을 공부하거나 시험을 치면 오히려 나한테 마이너스니까, 아, 당연한 시험이구나라고 받아들이면서 공부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요거 많이 얘기하시죠. 이해는 했는데 암기가 너무 안 된다. 그 다음에 다음 거는 다 봤는데 못 쓰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제가 이거 몇 번 제 강의 때 얘기를 했지만 이만큼 차올라야지 넘칩니다. 내가 이해했다고 해서 이해한 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자꾸 외운 게 차올라야지 그 다음부터 몸으로 발산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내가 안 된다, 뭐 좀 어렵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는 그 고비만 자꾸 넘겨서 암기를 하시면 충분히 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오늘 제 수업 말고 제 수업을 듣다가 오셨던 분들도 계실 거고, 제 수업을 안 듣다가 오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근데 의학은 어차피 답이 정해져 있는 과목이기 때문에 다른 분들 수업 듣고 오셨다고 해서 달라지는 건 없을 거예요. 본인들이 배우신 거를 최대한 쓰시면 되고, 만약에 그 부분에 있어서 조금 다른 의견이 있을 가능성은 거의 없어요. 의학은 다른 과목은 의견이 다를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의학은 그럴 가능성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만약에 그런 게 있다면 저한테 얘기를 해주시면 제가 한번 공신력 있는 자료를 찾아서 여러분들께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안 작성 방법. 의학은 여러분들 요즘 의대 가기 위해서 굉장히 뭐 그 너무 과열된 그 교육 환경인 거 알고 계시죠? 어쨌든 의대를 가려면 이과를 가야 되죠. 이과는 이제 과학이나 수학을 위주로 공부를 해야 되고, 여러분 배운 지금 이 의학은 다 과학이에요, 과학. 그래서 답은 정해져 있어요. 답정너 이렇게 얘기하죠. 답은 정해져 있어. 너는 대답만 해. 딱 그거예요, 이게. 그래서 여러분들의 의견을 쓰실 필요가 없습니다. 의학에 무슨 의견이 필요해요? 의견을 하시려면 의학 연구를 하시면 되고, 의학을 쓰실 거면은 답을 쓰시면 돼요. 근데 그 답이 뭐다? 키워드예요, 키워드. 그래서 저희 요약집에는 파란색으로 하면서 조금 키워드도 표시해드렸고, 제가 키워드도 얘기를 많이 드렸고, 만약에 제 요약집으로 공부를 안 하셨어도 다른 강사님들도 그런 얘기를 하셨을 겁니다. 그래서 그 키워드를 쓰시면 돼요. 그래서 이 키워드만 잘 쓰면 점수가 높아져요. 물론 만점은 못 받아요. 그렇지만 키워드에다가 살을 붙이면서 쓰면 점수가 올라가는 거지, 키워드를 안 쓰고 쓸데없는 말 백날 늘어나봤자 점수를 드리고 싶어도 드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키워드 중심으로 쓰시는 걸 훈련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답안지가 뭐 키워드만 쓰시면 두 장, 세 장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게 잘못된 거 아니에요. 저희는 뭐 열 장인데 옛날에 어떤 분이 있었냐면 한 장에 문제를 다 적고 답은 하나도 안 적었어요. 그래서 열 장을 내신 분이 있었거든요. 아무 소용 없잖아요, 그런 거. 그래서 열 장 이런 거 중요한 게 아니라 두 장, 세 장을 내더라도 키워드를 꼭 쓰셔서 답을 쓰시길 바라겠고요. 두 번째는 질문을 있는 그대로 읽으세요. 생각보다 질문을 다 제대로 안 읽고 답을 쓰시는 분들이 꽤 있어요. 질문에 상관없는 내용을 쓰지 않게 출제자가 묻고자 하는 내용에 답을 해야 함. 이건 그냥 제가 한번 내본 문제인데, 수부포착 증후군을 진단하기 위해서 시행하는 이학적 검사 방법을 쓰시오 이렇게 했는데, 여기다가 CT, MRI 쓴다고요. 영상 검사가 아니죠. 이학적 검사를 하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학적 검사 방법을 쓰면 돼요. 예를 들면 답 말하면 안 되지. 어쨌든 네, 그래서 그렇게 이 문제를 좀 잘 보고 쓰셔야 돼요. 문제를 잘 보고 끝까지 잘 읽고 쓰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요거는 조금 조심하셔야 돼요. 자, 덜 쓰는 것보다는 조금 더 쓰는 게 나아요. 단 적당히. 이게 무슨 말이냐?
지금 여기 보면 슬관절 인대파열시 가장 유용한 영상검사 두 가지를 쓰세요. 이렇게 해서 이게 강사들끼리는 조금 답이 갈렸어요. 우선 첫 번째는 MRI가 있죠. MRI가 있고 두 번째는 스트레스 뷰 검사가 있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관절 경 검사가 있어요.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세 가지가 다 답인데 세 중에 어떤 걸 써야 될지 고민이 될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 세 가지를 써도 돼요. 그런 건 써도 되는데 어떤 예를 들면은 우리 그 뭐 하지? 뭐 위암의 위험 인자에 대해서 쓰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내가 봤을 때는 막 흡연도 맞는 것 같고 스트레스도 맞는 것 같고 그래. 그러면은 원래 위험 인자를 쓰는 거에다가 한 5가지만 쓰라고 하는데 한 15가지 자기 생각나는 거 다 쓰는 사람도 있어요. 주주주주주주 하나만 걸려라. 제발 하나만 걸려라. 하나만 걸리게 점수 안 줍니다. 그거. 아셨죠? 10가지 만약에 4가지를 쓰라고 하면은 뭐 그의 답이 원래는 한 5, 6가지 있는 거였으니까 5, 6가지를 쓰는 건 괜찮아요. 근데 5, 6가지의 답 이외에 내 생각을 주주주주주주 쓰면 그 점수 안 나와요. 저는 모의고사기 때문에 1점, 2점을 드릴 수는 있어요. 근데 실제 출제자들은 그거 그냥 패스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쓰지는 마세요. 그냥 하나만 걸려라 이렇게 쓰시면 안 돼요. 자, 그다음에 설명하시오, 기술하시오, 서술하시오 뭐 이런 말이 나오면 조금 설명을 해주세요. 아셨죠? 그냥 단답형으로 쓰지 말고 아까 키워드 쓰라고 했으니까 키워드만 쓰고 끝내야지 그렇게 하셔도 되는데 그러면 점수를 많이 못 받겠죠. 그래서 그 옆에다가 만약에 기술하시오, 서술하시오, 설명하시오 이런 말이 있으면은 쓰셔야 됩니다. 뭔가를 쓰셔야 돼요. 정의 쓰고 특징이나 뭐 원인이나 위험요인 쓰고 치료방법 이런 것까지 조금 쓰실 수 있는 만큼 쓰셔야 돼요. 단 여러분의 의견 말고 진짜로 있는 걸 쓰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거는 제가 초반부터 몇 번 얘기를 했었는데 생각하고 떠올리고 그다음에 함정을 조심해야 돼요. 이 문제는 그 작년 문제죠. 안면골 전산화 단층 촬영 결과지다. 결과지에서 골절된 두개골을 이루는 뼈 이름을 두 가지만 쓰세요. 이게 왜 함정이냐. 골절된 두개골. 그다음에 뼈 이름 두 가지를 쓰세요. 이렇게. 근데 이 두개골이 제가 얘기했었죠. 뇌 두개골과 있고 안면골이 있는데 이걸 다 합쳐서 두개골이라고 해요. 뇌 두개골, 안면골 합쳐서 두개골. 근데 여기 두개골이라 적혀 있으니까 나는 뇌 두개골이라고 생각을 한 거야. 그래서 여기서 봤을 때 쭉 봤더니 얘네는 안면골이고 얘만 후두골이니까 답이 하나밖에 없는데 두 개를 쓰라고 해서 이건 문제의 오류야. 이렇게 생각을 하셨었다고요. 사실은 아니었죠. 여기 네 개 다 맞는 거니까 넷 중에 두 개 아무거나 쓰면 되는 거였어요. 그게 문제였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아직은 이런 문제를 안 냈습니다. 참고로. 그런데 나중에 낼 수도 있죠. 낼 수도 있고 여러분들도 거기에 대해서 함정에 빠지지 말고 아까 말했죠. 문제를 있는 그대로 보시라.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다음에 시험 배점은 이거 되게 많이 물어보시던데 뭐 10점짜리 문제인데 답이 3개야. 그러면은 그 답 키워드만 3개 쓰면은 답을 10점을 다 주나요? 이런 거를 물어보셔요. 10점 다 안 드려요. 10점짜리 문제는 거기에 걸맞는 답을 쓰셔야 돼요. 실제로 그 제가 모의고사를 받아보면 어떤 분들은 이 사람이 혹시 오픈북을 했나 싶을 정도로 진짜 길고 정확하게 쓰시는 분들이 있고 어떤 분들은 시험 치기 싫었나 싶을 정도로 그냥 막 갈겨 쓰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채점자 입장에서는 당연히 정성스러운 답변에 10점을 다 주겠죠. 근데 특히 배점이 1점 이런 건 키워드만 써도 돼요. 1점, 2점 이런 거. 근데 10점짜리 이런 거는 설명을 꼭 하셔야 됩니다. 한 적어도 5점 이상 되는 거는 되도록이면 설명을 하세요. 설명을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 다음에 문장은 간결하게 하는데 이거는 뭐냐 연결어를 최소한으로 쓰세요. 그 우리가 이게 과학시험 같은 거라고 했잖아요. 일종의 서술형을 가장한 주관식 시험이에요. 그래서 주관식 답을 간결하게 쓰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뭐 했다, 그리고 어쩌고, 그 다음 어쩌고, 그 다음에 뭐 하지만 어쩌고 이런 말을 쓸 필요가 없어요. 그냥 숫자대로 쓰시면 돼요. 그 다음에 글자. 글자는 내가 진짜 악필이다. 내가 생각해도 네 글자를 못 알아보겠다. 이런 분들이 계세요. 가끔 뭐 여기 안 계실 수도 있지만. 그러면 글자를 크게 쓰시면 됩니다. 글자를 못 쓴다, 내가 글자가 못생겼다 싶으면 글자를 크게 쓰세요. 그러면 되고 그다음에 되도록이면 날려 쓰지 마시고 다행히 의학은 오늘 우리가 이 모의고사 할 때는 마지막 시간에 하지만 실제로는 첫 시간이에요. 그래서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키워드 위주로 답을 쓰기 때문에 팔아풀 일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더더욱 잘 쓰세요. 잘 쓰시고 뒤에 다른 과목 갈수록 아마 자보가 제일 마지막에 시험 치잖아요. 그때는 진짜 팔이 아플 거거든요. 나중에 진짜 이러고 쓰잖아요. 막 이러고 써요. 이러고 쓸 때 글자를 크게 쓰시면 됩니다. 출제자가 수천 개의 그 답안지를 보고 채점을 하기 때문에 글자가 못 생기면 마음이 안 가요. 이게 사람이 하는 일이거든요. 이게 AI가 우리가 매기는 게 아니기 때문에 글자를 좀 크게 쓰시면 돼요. 그다음에 번호 표기하시고요. 이거 뭐냐면 보세요. 만약에 이게 문제가 이렇게 나왔어요. 어깨 손상의 주요 부위인 회전근개 파열에 대해서 아랫물음에 답하시오.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문제가 나왔어요. 그러면 답을 쓸 때는 앞에 요 문제, 5번 문제 표기하시고 그다음에 요 1번 문제죠. 가로 1번 문제 한 다음에 답을 쓰시면 돼요. 근데 여기 3번 문제 보면 진단 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영상 검사 두 가지는 이렇게 하면은 3번 주요 영상 검사 두 가지 동그라미 1, 동그라미 2 이런 식으로 해서 번호 마킹을 하세요. 이거는 이렇게 하셔야지 답안 그 출제자도 보기가 편하고 여러분들도 내가 덜 썼는지 더 썼는지 확인하시기가 편해요. 그래서 번호 마킹 꼭 하시길 바랍니다. 그다음에 모의고사 계획은 저는 보통 어떻게 하냐면 우리가 오해를 하잖아요. 1, 2, 3까지는 그래도 조금 편안하게 되고요. 4, 5는 조금 어렵게 돼요. 그 말은 어떻게 되냐면 약간 이렇게 그라데이션처럼 점점 난이도가 올라갈 건데 당연히 오늘 거는 제가 뭐 별 3개 중요하다 막 이렇게 얘기했던 거 위주로 낼 거예요. 아마 오늘 낸 거가 다른 선생님, 다른 의학 강사들이랑도 막 겹칠 수 있을 만큼 당연히 기본적인 걸 낼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은 더 쓰기 쉬우실 거예요. 그래서 최대한 그렇게 냈다가 한 4회, 5회가 되면은 브리타 문제를 막 내기 시작할 거예요. 브리타 문제를 내는데 브리타 문제는 못 푼 거에 대해서 스트레스 받아 하실 필요 없어요. 내가 못 풀었으니까 그거를 지금 외워야지 이렇게 생각하고 공부하시면 돼요. 그거는 그렇게 하면 되고 1, 2, 3회는 조금 괜찮게 4회, 5회는 조금 어렵게 낸다는 거. 그다음에 최대한 써보셔야 돼요. 제가 얘기했죠. 저한테 수업 듣는 건 그냥 관람의 일종이라고. 관람을 지나서 복습을 하시고 그 다음에 써봐야지 여러분께 됩니다. 그래서 자꾸 써보시는 거 훈련하시고요. 그 다음에 그 앞에 이렇게 설명하고 다음 시간에도 마찬가지로 여러분 거 채점하고 나면 제가 할 말이 좀 있어요. 좀 많이 비슷하게 틀리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 게 어떤 건지 다 얘기를 해드릴 거고 그 다음에 추가 설명이 필요한 거는 더 앞에 설명을 한 다음에 90분 시험을 치고 2시간 동안 다시 이 문제 풀이를 하도록 할 거고요. 주로 이제 요약집이랑 그다음에 모의고사에다가 제가 작년에 아마 저희 수업 들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모의고사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 모의고사 아니에요. 이제 문제를 막 적고 밑에 답을 적고 그 문제와 답과 관련된 모든 것들을 밑에다가 다시 더 추가로 해드려요. 그래서 요 모의고사만 보고도 어느 정도 공부를 할 수 있게끔 해드리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두 개 위주로 공부를 하시면 되고 제 요약집 없으면 본인들 원래 가지고 계셨던 요약집이나 아니면 뭐 서브노트 있으시면 서브노트 하시면 되고 그거 관련해서 같이 공부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이거는 지금 보시면 삽질을 했죠. 열심히 땅을 팠습니다. 파고 나서 쉬고 있어요. 포기하지 말자. 밑에 뭐가 있어요 지금? 이 보물 상자가 있어요. 아마 여러분들 중에는 지금 이 보물 상자 뚜껑 만나신 분들도 있고 아직 이 보물 상자보다는 조금 더 위에 계신 분들도 있고 할 거예요. 지금 계속 파면 5주 뒤에는 다 보물 상자 만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너무 못 치겠다 포기하지 마시고 계속 하시면 되고 참고로 작년에 10점, 20점 수두룩 했어요. 10점, 20점 수두룩 했는데 그 사람들 나중에 4회, 5회 되면은 50점, 60점 실제로 시험 쳤을 때도 60몇 점 이렇게 하면서 합격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못 치는 거에 대해서 너무 스트레스 받아 하지 마시고 오늘은 최대한 쳐보도록 해보겠습니다.